오늘은 특별한 날, 추석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심전심의 톡톡톡입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추석이지만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오늘 한 시간 저희와 함께 추석의 따뜻한 감성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추억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매거진 이심전심의 톡톡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심. 저는 전심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정국의 드리머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이심전심의 톡톡톡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으로 정국의 드리머즈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 명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 추석 특히나 더 기다려지지 않았습니까? 아, 연휴가 장장 6일이죠. 네, 진짜 연휴 6일에 황금 연휴, 황금 연휴. 몇 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황금 연휴에 전심은 뭐 특별한 계획 있을까요? 추석에는 연휴가 길으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피곤한 게 추석이죠. 주부들에게. 맞습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또 고충이죠. 있습니다. 저는 뭐 별다른 거 없죠. 그냥 항상 하는 대로
친정 쪽에 다녀오고 시댁 쪽에 일을 보고 뭐 이런 것밖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해야 되는 네, 추석에. 그러고는 이제 아이들과 같이 우리 가족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들하고 같이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번처럼 이렇게 연휴가 길 때는 가족끼리 뭔가 함께 할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좀 더 큰 숙제가 아닐까. 그렇죠. 네, 네. 또. 그러니까 이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족 간에 좀 더 끈끈해지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또 좀 더 이 연휴를 좀 알차게 또 좀 잘 보냈다. 또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항상 평소에 피곤하면 이제 이 연휴가 오면은 뒹굴뒹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휴가 6일이니까 하루는 부모님 뵈러 가고 그다음에 또 한 이틀은 뒹굴뒹굴 거리고 또 나머지 또 한 2, 3일은 또 뭔가 계획을 세워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하고 싶으신가요, 전심은? 아이들하고 일단은 뭐 할 거 많죠. 가까운 곳이라도 이제 찬바람 부니까 맞아요. 나갔다 와도 좋고 뭐 이럴 때는 멀리 나가면 오히려 길이 막히지만 서울 근교라든가 맞아요. 아니면은 서울 시내 안에서 네네. 이렇게 다니는 거는 오히려 길이 안 막히더라고요. 네, 서울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게 네, 체감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다닐만 합니다. 네. 네, 이것저것 또 풍성한 행사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추석 당일은 고궁 같은 데가 무료 개방을 무료죠. 하는 곳이 많으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런데 한 번쯤 가서 그냥 바람도 쐬고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맞아요. 아이들이 가줘야죠. 뭐 안 그러면 뭐 저랑 가죠, 뭐. 우리끼리 갈까요? 네. 저는 그렇게 그 궁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이상하게 궁에만 가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제가 생전에 궁에서 전생에 무술이었지 않아. 그래서 궁이 그렇게 친숙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궁만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지고 좋더라고요. 아, 궁이 원래 좋잖아요. 맞아요. 네. 서울 시내 정말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런 걸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친구들하고 이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우리도 한복을 좀 차려입고 궁을 입장해보자. 뭐 젊은 친구들만 할 것이냐 우리도 한복 좀 입고 궁을 가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한복 입고 가면 명절 아니라도 무료 입장이죠? 네. 한복 입고 가면 저희는 이제 무료 입장보다는 그 외에 한복이 딱 필요한 그날 딱 입고 나서 몇 년이고 장롱 속에 맞아요. 잠들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신경 써서 맞췄는데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라도 우리는 꺼내 입고 한번 나들이 가보자. 이런 취지죠. 아, 입고 나들이 갈 한복이 아직 남아 있군요. 아, 네. 저는 태초의 한복부터 계속 잘 보관이 돼 있습니다. 아, 저는 한복을 다 치워버려서 다 처분하셨군요. 네, 그게 네. 한복이 이렇게 두는 것도 부피 차지를 엄청 하잖아요. 맞아요. 곽에 넣어서 맞아요. 이렇게 보관을 맞아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처분한 지 이미 예전에 저는 그게 그 시즌별로 행사별로 케이스에 딱딱 들어가서 장롱 제일 상단을 딱 자리를 차지하고 네, 있답니다. 맞아요. 정말 입을 일이 많이 없어요. 해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궁에 나들이 가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고 또 여행도 서울 근교 뭐 이런 여행도 갑자기 또 이렇게 잡아서 떠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행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우리 그럼요. 저기 가보자 그래서 가보는 여행도 괜찮더라고요. 그럼요. 그 전심은 MBTI 계획형이죠? 아, 아주 철저하죠. 저도 철저한 계획형이거든요. 그래서 딸과 영 아주 사뭇 상반돼서. 아, 저희도 아이들과 많이 상반됩니다. 네, 아이들은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비행기표를 끊고도 막 가더라고요. 맞아요.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배낭 집에 와서 배낭 가져가더니 배낭 여행 간다고 막 그러면서 휙 떠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못해도 한 한 달 전에는 비행기표 예약해야 되고 네,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내일 떠날 거 오늘 예약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다 장단점이 있죠. 맞아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계획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향도 있죠. 네, 이것저것 네. 경험해 본 결과 네, 네. 네, 그렇게 좀 조심스러워지고 신중해지는 네. 그런 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석하면은 일단 우리 그러니까 옛날부터 추석에는 왜 서로 나누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풍습이라고 해야 될까, 문화라고 해야 될까, 뭐 아무튼 이웃과 나누는 그런 게 있어서 아직도 이제 추석하면은 음식장만을 좀 풍성하게 해서 그렇죠. 이웃과 나누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할 때가 과일도 다 익어서 딸 때 그리고 뭐 수확할 때 뭐 이럴 때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거에 대한 네. 감사한 마음도 갖고 이런 저런 일들을 하면은 추석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수확의 계절에 풍성하게 다 수확을 하고 그걸로 맛있게 음식 나눠서 만들어서 나눠 먹고 하는 그런 명절이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음식 장만을 평소와 다르게 또 새롭게 추석에만 먹는 음식들이 또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저는 막 기다려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노래 두 곡 듣고 우리 맛있는 음식 얘기 좀 해볼까요? 아, 그래 볼까요? 아, 벌써부터 막 머릿속에 막 휙휙 지나가네요, 음식들이. 네. 네, 그러면 악뮤의 러브리, 국악잠의 모두 다 꽃이야 이렇게 두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 음악을 들어도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우산 없이 비가 와 홀딱 다 젖어도 좋아 I love it because I love you wow. 우리 관계 디비데베를 매일 봐도 좀 같이 베게베게네 춤추고 싶어 yeah. 빌리빌리진 우리 앞 우리 옆 yeah. 시기시기 질투 자유로운 날같이 월월월 송이가 나를 삼킬걸 알면서 나에게 뛰어들었어 점점점점점 So lovely day so lovely Our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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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국악자매 모두 다 꽃이야 두 곡 들으신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매거진 이심전심의 톡톡톡입니다. 네, 우리가 그 추석의 음식 장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음식 장만을 어디까지 하시나요? 작년 추석에는 저희 아들 녀석이 갑자기 엄마 명절에는 그래도 집에서 기름 냄새가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매년 안 그러다가? 네. 안 그러다가. 그래서 정말로 왜 전 부치고 이렇게 지짐질을 조금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진짜 집안에 기름 냄새가 아주 몇몇이 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전 담당이거든요. 명절에 음식할 때 늘 저는 제 몫이었습니다. 기름 냄새 엄청 맡으시겠어요. 기름 냄새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2, 음식의 3분의 2는 다 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이 담당하는 몫이 정말 크죠. 네네. 전 빼면 나물과 추석에는 송편. 송편. 네. 그리고 뭐 진짜 고기 재는 정도? 네. 그게 끝이어서 구정에는 또 전과 떡국. 그러면 이제 전이 하여튼 어디를 가나 3분의 2가 전이에요. 우리나라 음식이 원래 손님 상에는 전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전 담당이어가지고 집에서 식구들끼리 뭘 먹거나 뭐 할 때도 기본적으로 전을 조금씩 해요, 그냥. 몸에 밴 습관이 무섭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전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도 집에서 기름 냄새 나고 하겠네요. 명절 같겠네요. 그런데 이제 친정 식구들이 모일 때도 이제 제가 좀 해가지고 가는데 아무래도 예전처럼 양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네, 한 끼 가족들이 요새는, 맛있게 먹을 정도만. 네, 맞습니다. 네. 그 하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네네. 예전에는 뭐 식구도 많았지만 일단 손이 크신 시어머님 때문에 일단 하루 종일 부쳐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종갓집도 아니면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죽하면은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명절 스트레스죠. 전 걱정부터 시작해서 이번엔 또 뭘 할까, 뭘 준비할까, 어떻게 할까부터 해서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일찌감치 또 가야 되거든요. 네. 네, 가가지고 또 하니까 그래도 다른 집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된 일은 아니었지만 가족끼리 의주였으니까 그래도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명절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명절 스트레스를 젊은 친구들은 네네. 그 명절 스트레스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우리 먹을 만큼만 하자라고 맞아요. 시어머니하고 이제 갈등이 좀 있죠. 네. 의견 충돌도 있고. 근데 아직은 우리 나이의 시어머니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조금 그렇죠.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건 아니다 맞아요. 라고 해서 갈등이 아마 심해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 가족들이 모두 잘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모두 잘 먹고 또 적당량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면 훨씬 좋은데 왜 모두 잘 먹는 것 위주가 아니고 딱 세팅이 돼 있잖아요. 전의 종류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명절 차례상에 올라가는 전의 종류. 생선전. 생선전, 고기전, 뭐 동그랑땡 뭐 네. 가짓수가 많은데 그거 말고 뭐 우리 집은 새우로 만든 새우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뭐 버섯만 뭐 버섯전만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가족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게 좀 가짓수를 좀 줄여서 만드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래를 평소에 많이 하지 않으면은 그 가족들이 다 모인다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주 보는 가족이면 사실 명절이나 평일이나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그냥 그렇죠. 늘 보면 반갑고 네네. 이런데 또 명절에만 딱
만나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먼 친척들도 있고 또 그때만 1년에 한두 번만 방문하고 왕래하는 친척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댁에 가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며느리는 당연히 부엌에서 일해야 되고 그럼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고 이 그림 자체가 벌써 부당하다. 아 이건 아니야 라는 거죠. 맞아요. 그걸로 부당하다. 젊은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해 못해 나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네.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있대요. 어 있죠. 그죠. 네, 네 있죠. 네. 요즘 있잖아요. 뭐 수험생이나 아니면은 취준생한테 아니면은 뭐 결혼 정년기 네네. 이렇게 세 명한테는 꼭 하면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꼭 있죠. 그런데 왜 궁금한 것도 있지만. 걱정의 의미로 하는 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일단 궁금보다는 걱정과 염려. 그렇죠. 이런 쪽으로 많은 얘기를 딱 시작을 하는데 또 그걸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그게 걱정과 염려로 들리는 게 아니고 잔소리와 참견으로 들리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좀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염려한다고 말하는 그 말들이 네네.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견하는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내가 너를 염려하고 있어. 그게 밑바탕에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요새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뭐 내 자식한테도 쉽게 말 못하잖아요. 물어 질문하는 것도 그렇죠. 네, 질문하는 것도 한 두세 번 생각해보고 빙 돌려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데 더군다나 조카라든지 뭐 이러면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조심을 해야죠. 아 그럼요. 부부간에도 정말 명절 지나고 나면 서로 수고했다 고맙다 이 소리를 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편한테 아내가 바라기만 했는데 네네. 이제는 아내도 그 소리를 해야 되고 맞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그 소리를 해야 되고 서로 수고했어 고마워 이 소리는 정말 서로 해주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 말 한마디면 사실 그 며칠간의 수고도 그쵸, 또, 그쵸. 예, 다 보람찬 일이 될 텐데 네, 보통은 이제 그때 뭐 싸움도 많이 생기고 기분도 상해지고 아, 요번에는 네. 그 통계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네네. 항상 보면은 그 명절 지나고 나면은 이혼 건수가 올라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 확 급증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소리 한마디면 그 몇몇일에 그 힘들었을 그러니까요. 일들이 이렇게 딱 녹아날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저도 젊었을 때 아 이래서 화병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이게 화병이 우리나라의 고유 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이 화병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구나. 전형적인 조선의 남편상 이분들 때문에 많은 여자분들이 화병이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네, 이거는 진짜 고쳐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명절 스트레스 또 이게 화병에 관한 얘기 아 이런 거 하면 제가 또 한 1박 2일 또 말을 잡아야 하거든요. 아 좀 시간이 아쉽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아이유의 가을 아침 오연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렇게 두곡 듣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욕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서대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서대문 역사기행 이심전심의 톡톡톡 크리스마커를 하세요.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까지 서대문 매거진은 수다, 교양, 재미있는 연구까지 골라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유의 가을아침, 오연준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두 곡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매거진 이심전심의 톡톡톡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서 이것저것 다 해도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또 이번 추석에 특별한 계획이 없답니다. 계획 없이 이 긴 연휴를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계획이라 뭐 누군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전심이
번개 이러면 또 뛰쳐나갈 것이고. 아, 추석 연휴에 번개 칠까요? 번개 좋지 않습니까? 추석 번개? 그러면 우리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막,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작정하고 좀 집안 정리를 좀 해볼까. 이 긴 연휴를 마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럼 쉬는 거 아니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집안 정리를 날 잡아서 하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또 그렇게 일주일을 좀 피곤하게 일을 하다가 주말을 맞이하면 주말엔 또 왜 이렇게 격하게 쉬고만 싶은지. 아, 일주일 열심히 살았으니까. 네, 그냥 소파에 딱 붙어서 뭐 먹으면서 진짜 그 좋아하는 프로그램 쭉 몰아서 보고 뭐 이 재미에 또 주말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안 정리를 좀 날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미뤄지는 게 자꾸 점점 쌓이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번에 제가 영화를 몇 편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네네. 집안 정리하면서 영화도 한번 보시고 네. 마음도 이렇게 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네네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어떤 영화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한 세 개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네. 다 옛날에 했던 것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 열리는 게 아니고 네네네. TV나 아니면은 요즘 영화를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데서는 이제 다시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뽑은 게 그린북. 그린북? 영화예요. 네. 아, 저 못 본 영화네요. 네, 이게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인종차별, 그리고 우정, 네. 거기에 이제 예술까지 담겨져 있는 영화래서. 어허, 심오한 영화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서도 네. 주는 메시지는 또 좋은. 네. 아, 어느 나라 영화인가요? 미국 영화인데요. 네네. 이게 그린북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제목으로 그린북이잖아요. 네네. 이 그린북이라는 게 1956년도 이제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 남부 지방에서 네. 그러니까 흑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하고 백인이 머무는 곳이 분리가 되어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흑인이 모르고 백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네. 이 흑인들을 위해서 여행 가이드북이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그린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벌써 인종차별이 탁 나타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영화를 풀어보면은 네네. 이 주인공은 그 아주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 흑인 피아니스트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옛날에 1950년도에 네네. 피아노를 배울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회도 없었을 텐데. 네. 근데 네. 이제 러시아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받아갖고는 굳이 미국을 되돌아옵니까? 전체 이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순례 공연을 또 하는구나. 네, 네. 네. 거기에 운전기사로 네네. 이탈리안계 미국인을 채용을 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제 일이에요. 그 여행을 순례를 다니면서 네네. 일어나는 일.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 운전기사로 취직은 했지만 네네. 그 아프리카계의 그 피아니스트가 못마땅했던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있던 이 이탈리안계 미국인이 네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보고 네네. 그 사람의 그 음악 세계에 너무나 이제 심취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차별을 받는 피아니스트를 도와주기도 하고, 네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 피아노 곡도 너무 좋고요. 아,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인간적인 우정.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보여지고. 그래서 이 영화가 참 잔잔하면서도 재미있게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 속에 녹아져 있는 메시지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가족이 좋네요.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주 좋은 영화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 연휴에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꼭 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족 영화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네네. 원더라는 영화인데요. 네네네. 이 영화는 이제 이 생김생김이 남다르게 태어났어요. 얼굴이. 음흠.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못 가고 계속 집에서 그 네. 왜 우주 헬멧 같은 거를 쓰고 네. 얼굴을 보이기 싫어서 오. 그렇게 크는 주인공이 네. 이제 10살이 되던 해에 엄마 아버지가 아 이제는 학교에 좀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러고서는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학교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가긴 갔나요, 학교를? 네, 가긴 갔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친구들에게 이제 따돌림 당하는 거며 놀림 당하는 거며 이런 것들을 다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가 보듬어주고 또 친구들도 그 주인공의 사람됨, 그러니까 그 성격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알아가면서 이제 친해지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왜 보통 그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네, 배려하고 네. 또 친해지고 네. 이렇게 끈끈해지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 그럼요. 있죠. 알게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그 편견들을 맞아요. 좀 부실 수 있는 네. 그런 가족 영화 같아요.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원더. 네. 네네네. 원더는 얼마 전에 TV에서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된 건가 봐요. 그러면 네, 요거랑 비슷한 가족 영화가 2010년도에 네. 네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흑인이 주인공이고 미식 축구를 하는 이거는 이제 실제 있었던 인물의 아, 인물을 이제 영화화 한 거. 네,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그래서 네네. 비슷한 스토리? 아, 비슷하지는 않지만 가족 영화로 네네. 제가 추천하는 영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네. 나의 마더라는 건데요. 네네네. 이거는 SF고 스릴러 영화예요. 요즘 유행하잖아요. SF 그렇죠, 그렇죠. 스릴러 영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좀 나온 지는 됐는데 네. 인류가 모두 다 사라진 뒤에 지구를 이제 배경인데 이 지구에서 아이를 키우도록 네. 로봇이 이제 발명을 해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 설계가 아기만 키우는 로봇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한 아이를 실제로 그 로봇이 키워요. 오. 그게 이제 쭉 나와요. 오. 아기 때부터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제 소녀가 되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 그러니까 마지막 네. 지구의 생존자. 오호. 나타나서 이제 뭐 그 로봇과 아이와 그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네네. 나름 재밌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SF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잔인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왜 로봇이 아기를 키워? 요즘 우리 얼마 안 있으면 그럴 것 같다라는 시사하는 생각을. 메시지가 있네요. 네, 네. 가끔 딱 저는 들어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눈여겨보게 되고 또 정말 로봇이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이 네. 그 의상이 정말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이제 공감 가고 몰입할 수 있게 네네. 리얼하게 잘 신기했어요. 저거 도대체 어떻게 저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저렇게 진짜 로봇같이 했지? 음흠. 그러면서 봤던 거 기억이 나요. 네네.
이것도 또 꼭 봐야겠네요. 나의 마더도. 네. 그래서 아주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전심한테 추천받고 싶은 영화가 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당장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정도로 네, 재밌는 영화를 막 추천해 주셨네요. 영화는 호불호가 있는 거라 제가 뭐 함부로 추천하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가족끼리 다 같이 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맞아요.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추석에 보면 좋을 영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화 얘기 또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3개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좋은 영화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싸이 박정현의 어땠을까? 데이식스 퍼스트 타임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Yo, check. 나의 사랑 옛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우리는 마치 창밖에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귀속에 말을 해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썩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에 너 소리가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왜 그랬어.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사실은 운명 같아 보였던 우연 그동안 너 없이 알고만 있었지만 이제는 사는 사이였어도 순식간에 약속했던 내일은 거짓으로 아픔이 커질수록 시간이 가버린 걸 알게 돼 그럴수록 어쩔 수 없이 내 두 손도 발다들게 돼 몰라 지나간 날들을 되돌리긴 too far 이젠 더 이상 너를 가질 수 I know we know 이제야 너를 보내 싸이와 박정현의 어땠을까? 데이식스의 퍼스트 타임 두 곡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매거진 이심전심의 톡톡톡입니다. 아, 이심 요새는 추석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죠? 아, 네. 요즘에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변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변화해가는 추석을 보내면서 네네. 네,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 덕담이요? 네. 아, 또 제가 또 덕담을 또 다 이렇게 1회 받으니 아, 덕담을 할 나이인가요? 뭐 덕담이랄 건 별로 없고요. 추석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유쾌하게 긴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추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마지막으로 김유나의 Going Home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아쉽지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심전심의 톡톡톡이었습니다. 안녕.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이름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싸늘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조조해져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